아, 시작 아이템은 BF 대검으로 가져왔습니다. 파랑색 구슬에서는 카밀이랑 말파이트 이즈리얼이 나왔고요. 초반에는 같은 챔피언 위주로 사주시면서 이성작이 되는 쪽으로 시너지를 맞추면서 빌드업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이템은 갑옷이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벨트까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증강 챔피언 증강이고요. 우리 필드에서 가장 관련 있는 걸로 뽑아주겠습니다. 돌려주고요. 더 돌려줄게요. 이러면은 권투교습 먹으면서 지하세계 타는 게 가장 좋아 보이네요. 그리고 나서 쓸모없는 챔피언들은 팔아주고요. 상대는 싸움꾼의 루시안 증강이고요. 썬파를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만들어줄게요. 만들어도 질 줄 알았는데 이겨버릴 것 같네요. 이러면은 어차피 3지하일 때는 이기면 2개, 지면 3개이기 때문에 이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체력 관리를 해두면은 그 체력으로 팩을 더 쌓을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긴 김에 그냥 레벨업 하면서 갱플랭크 올려주겠습니다. 아이가 이성작이 됐고요. 이러면은 체력 관리는 진짜 확실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바이가 궁을 쓰면은 반태원까지 잡아주고요. 이러면 이겨줄 것 같습니다. 지는 게 좋기는 한데요. 이겨주네요. 이러면은 퐁당퐁당 해줍니다. 이긴 김에 그냥 레벨업까지 눌러놓을게요. 그리고 5레벨 상점을 보게 되면은 운이 좋게 카미라가 나올 수도 있고요. 토나가 나올 확률이 올라갑니다. 아이템은 BF 하나를 더 챙겨주겠습니다. 라비를 만들면서 빌드업하는 것도 좋지만 초중반에 그냥 모르가나를 쓰기 때문에 그냥 BF로는 주검을 만들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즈리얼이 이성작이 되기는 하는데 이즈리얼은 템이 없으면은 이성작을 하더라도 그렇게 전투에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붙이지 않고 그냥 10원 이자를 받아줄게요. 2연승 타줍니다. 자, 갱플랭크한테 주검을 바로 사용해주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하세계를 타고 있고 BF 대검이 많으니까 이번 판은 자연스럽게 AD 쪽으로 가면 됩니다. AD 쪽으로 갔을 때 가장 무난한 거는 지하세계 시너지 받고 있는 사미라 쪽으로 가면 좀 깔끔하고요. 중반 타이밍에 센 거는 벨베스가 또 좋습니다. 쓸모없는 거 팔아주면서 20원 이자 받아주고요. 계속 강타를 해줍니다. 자, 케일이 이성작이 되면서 소나까지 나와줬고요. 이러면은 4지하세계 받을 수가 있고 워익을 빌드업으로 쓰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단은 리신으로 그냥 깔끔하게 버니 싸움군 받아주고요. 여기서 돈이 나온다면은 이자를 받는 쪽으로 갈게요. 조개 하나 나왔네요. 일단은 리신 대신에 갱플랭크 올려줄게요. 여기서 레벨업 하는 거는 아쉬울 것 같아요. 돈이 너무 말라버립니다. 자, 두 번째 증강체는 골드 증강체가 나왔고요. 보석 연꽃이 무난합니다. AD 덱을 쓰실 때도 치명타 확률도 올려주고 스킬에 크리가 터지기 때문에 모자란 딜을 채워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보석 연꽃 먹으니까 딜이 어느 정도 세졌고요. 우리 케일이 쉔까지만 딱 잡아주는 거 좋습니다. 자, 소나가 페어고요. 모르가나가 한 마리 나왔고요. 레벨업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 케일이 쉔까지 딱 잡아주고요. 이번 턴에도 조금 세게 맞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템은 조개를 들고 있는 거는 조금 아쉽지만 일단 사미라를 먹게 되면은 오지하색이 되니까 사미라부터 챙길게요. 분야가 나쁘지 않긴 한데 일단 강탈해주고요. 갱플랭크 대신에 리신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사미라한테 딜템을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조개는 딱히 쓸데가 없기 때문에 바이한테 그냥 용발 만들면서 체력관리 조금 더 해주겠습니다. 드레이븐 만났을 때는 오히려 좋습니다. 메카가 합체가 돼버리기 때문에 살살 맞을 수가 있고요. 소나 이제는 이성작 해주고요. 체력은 20에서 30까지 맞은 다음에 지하세계 보상 받으면은 바로 반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이템 각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상대는 레이저단인데 애쉬가 1성이죠. 이러면은 이길만 합니다. 카미라가 1성이긴 하지만 주검이 들어가 있어서 데미지가 나쁘지 않게 나옵니다. 그리고 사미라는 에이스이기 때문에 허영을 시켜줄 수 있어서 또 좋고요. 자, 계속 강탈해주고요. 최대한 체력 20에서 30까지 맞아볼게요. 5층이나 6층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 판은 템이 좀 잘 안 나오네요. 일단은 사미라 페어는 기분이 좋고요. 사미라 이성장만 빨리 되면은 4스테이지도 무난하게 넘겨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턴에 8레벨 찍으면서 조금 세게 가볼게요. 자, 우리 사미라가 궁극기 켜주면서 진짜 딱 맛있게 졌습니다. 자, 마지막 증강체는 플래티넘 증강체가 떴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슬슬 반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투 관련 증강체
피흡템이 없기 때문에 천상의 축복 골라주고요. 딱 레벨업하고선 10원까지만 돌려볼게요. 급해. 급해 올라가면 결투가랑 주문투척자 받을 수 있고요. 모르가나가 방마저 깎아주면서 우리 지하세계 챔피언들이 의외로 딜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이즈리얼 나왔으니까 모르가나 빼고 이즈리얼 올려주겠습니다. 이즈리얼 올리면은 특등사수도 받을 수 있지만 평행세계까지도 받아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상대는 저주받은 왕관을 먹어가지고 인구수가 굉장히 많네요. 여기도 살짝 방패대 3이라 각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시즌에는 저 3이라에 총검을 넣어버리면은 딜이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 상대도 이즈리얼이 있고요. 기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좀 세게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르가나를 이제 쓸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곡궁 먹으면서 라비를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각 수단이 없으면은 라비는 무조건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보상은 계속 강탈하겠습니다. 너무 맛이 없고요. 아이템은 라비를 일단 만들어주고요. BF 대검을 하나 더 챙겨줍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돌려볼게요. 아우솔은 팔면서 20원 이자 받아주고요. 자, 우리 3이라가 궁극기 쓰면은 한 대 더 좋습니다. 이겨주는 거 좋았고요. 자, 여기서는 3이라 페어기 때문에 이성작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돌려주겠습니다. 8레벨에는 최대한 이성작하고 9레벨 넘어가 주시는 게 좋고요. 자, 이대로 한 턴 가주면서 다음 보상을 받고 9레벨 갈지를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딜러 라인은 충분해서 탱커 라인들만 챙겨주면 됩니다. 일단은 우리 3이라가 드레이븐한테 너무 세게 물려버렸네요. 우리 바이가 르블랑까지만 좋아요. 이러면 보상은 이러면 너무 좋죠. 포은의 두 개에다가 아이템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쓸모없는 것들 팔아주면서 캐는 올려서 무한대 팀 받아주고요. 바이는 이성작 찍히면은 아이템 갈아주면 될 것 같고요. 포은의 두 개는 아이템을 안 줄 것 같은 챔피언한테 미리 넣어두시는 게 한창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랜까지 나온 거 좋아요. 시너지 굉장히 깔끔해졌고요. 연결된 의지 마렵네요. 이러면 카메라 딜템 거학부터 하나 챙겨주면서 아이템 까주고요. 이러면은 주검에다가 BF 하나 고르면서 일단은 밤끝 이즈리얼 나쁘지 않습니다. 궁을 확실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팡이 두 개는 이따가 피델스틱한테 데캡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데캡을 소나한테 줄게요. 우리가 오지아 세계를 받고 있긴 한데 시너지가 굉장히 깔끔해서 그리고 기물도 두 마리나 더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오지아 그냥 좀만 더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사실 여기서 지하세계 챔피언 좀 빼고 방패대도 좀 추가해주고 그러고 싶긴 한데 딱히 리롤 안 돌려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뺄 게 없어서 이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3이라 딜템이 너무 확실해서 앞라인 무조건 뚫어줄 수 있습니다. 자, 모자란 딜은 이즈리얼이 해주고요. 이즈리얼 궁극기 잘 들어갔고요. 3이라가 앞라인 잘 뚫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즈리얼 밤끝으로 한번 버텼고요. 궁극기 한 번 더 사용해주면은 데미지 많이 넣어놨고요. 아, 근데 애니한테 드롯이 있네요. 조금 아쉽게 졌습니다. 지하세계 상징이 있기는 한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딜러 라인은 충분하기 때문에 딜템도 굉장히 많고요. 에코를 쓰면서 워머그까지도 써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워머그 에코로 가주고요. 이제 바이가 들고 있던 아이템을 에코 이성작이 되면은 에코한테 주시면 되고요. 레벨업은 여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려볼게요. 3이라 살짝 잘 나오면은 삼성 노려주고요. 누누랑 아우솔, 우르곳. 우르곳은 무조건 써줘야 됩니다. 테일은 빼주면서 우르곳 한 마리만 딱 추가해줍니다. 자, 여기는 저주받은 왕관이 있어가지고 우리랑 기물수가 똑같네요. 상대가 이즈리얼이 이성이기는 한데 우리는 이즈리얼이랑 3이라 2캐리라서 일단 이겼고요. 자, 우리가 사줘야 될 챔피언들은 일단 아우솔 붙었으니까 소나 대신에 올려주고요. 누누 페어 최대한 방패대 쪽 섞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레오나가 나왔고요. 이러면은 아트록스는 버려주면서 무한대 팀 정리할게요. 밸류 높은 유닛들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데캡은 일단은 아웃솔 주고요. 이따가 피들 나오면은 아웃솔 갈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특등사수로 계속 세지고 있고요. 가렌 스턴 들어갑니다. 우르곳도 딜을 잘 해주면서 누누도 계속 세지고 있죠.
이거는 이즈리얼 공 키면은 마무리 될 것 같네요. 좋습니다. 피들스틱 모데카이죠. 이런 식으로 배치하면 될 것 같고요. 최대한 방패대 위주에다가 탱커라인 섞어주면서 오래 싸우면은 이제 특등사수들이 세지죠. 이제 스턴기 있는 챔피언들 올려주면 좋고요. 아이템은 이즈리얼 마지막 아이템이나 피들스틱 딜템 가져오면 됩니다. 에코이성 붙여주고요. 피들스틱 페어. 날씨는 바람 부는 날씨고요. 안나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딜러들 다 받아주겠습니다. 아이템은 이즈리얼 거학으로 갈게요. 우리 피들스틱이 스턴 한번 넣어주면서 아우솔이 치감 다 붙여주고요. 밸류가 우리가 훨씬 높기 때문에, 그리고 4방패되기 때문에 쉽게 이겨줍니다. 계속 돌려줍니다. 바렌 이성적 해주고요. 아우솔 그냥 빼주겠습니다. 더 돌려줄게요. 그 돈으로 누누 이성작 좋아요. 조금만 더 돌려보고요. 알리스타 이성작 해주고요. 상대 드레이븐이고요. 배치를 최대한 뭉쳐주겠습니다. 그리고 데캡은 피들스틱한테 줄게요. 당장에는 누누가 조금은 더 좋지만 최대한 1등각 보기 위해서 피들스틱한테 줬습니다. 우리 이즈리얼이 잘리긴 했지만 아직 3이라 남아있고요. 3이라가 궁극기 쓰면은 레이븐 반피 정도 깎고요. 피들스틱 궁극기에다가 3이라가 레이븐 처형시켜줍니다. 방패대 먹으면은 5방패대 깔끔하죠. 확실하게 5방패대 넣어주겠습니다. 자, 가렌 대신에 신드라 올려주면서 가렌은 그냥 땡겨서 쓰면 될 것 같네요. 돌려주고요. 누누가 좀 잘 나오니까 누누 삼성각 살짝 봐주고요. 방패대는 누누한테 주겠습니다. 카이사 덱 상대로는 누르고 궁극기 각도만 제대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대로 갈게요. 상대가 삼성작이 굉장히 잘 돼있기는 합니다. 자, 우리 5방패대 누누가 미포한테 뚫렸고요. 일단은 이즈리얼 궁이 데미지가 잘 들어갔습니다. 사미라가 마무리를 해주고요. 이즈리얼 페어가 잡혔고요. 누누는 팔면서 그냥 모든 챔피언 이성작 해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상대가 드레이븐이니까 우리 탱커 챔피언들을 바닥으로 내려주고요. 딜러 챔피언들을 살짝 올려줍니다. 레오나 배치를 좀만 더 잘하면은 드레이븐 바로 물게 해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우리 딜러가 두 마리 다 살아남았고요. 이러면은 쉽게 이겨줍니다. 자, 이즈리얼 이성작이 됐고요. 아직 찍을 수 있는 5코스트 이성 챔피언들이 5마리나 더 남아있습니다. 아직 강해질 게 더 남아있어요. 피들스틱 복원이나 총검. 확실하게 딜로 갈게요. 총검도 괜찮지만 복원을 먹으면서 크리티컬 확률 올려주고요. 돌려줍니다. 더 돌려줄게요. 힌드라 이성작 됐고요. 안나까지 이성작이 됩니다. 자, 이러면은 거의 두 배는 세진 것 같아요. 피들스틱도 바로 앞에 붙어있어서 스턴까지 넣어줄 수 있습니다. 좋아요. 피들궁 잘 들어갔고요. 우르곧 궁극기 잘 들어가면서 이즈리얼 궁극기 들어갑니다. 카미라가 다 마무리해주고요. 아까처럼 딜러는 살짝 1열에 올려주면서 레오나로 드레이븐을 한번 마크해주겠습니다. 피들스틱까지 바닥으로 내려주고요. 이러면은 드레이븐이 날라왔을 때 피들 아니면은 레오나 때리게 되죠. 누굴 때리든 우리한텐 좋습니다. 자, 상대가 피들 때리면서 우리 레오나가 드레이븐 물었고요. 가장 좋은 구도입니다. 이러면은 한 방에 보내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상대 체력이 너무 많았어서 한 방에 보내주는 못했네요.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싸워주면 됩니다. 우르곧까지 이성작이 되면서 모든 챔피언 이성작이 됐고요. 상대가 해커를 뺐죠? 그러면은 우리도 이런 식으로 다시 바꿔줍니다. 부인수까지 우르곧 주면서 싸움 구도 봐줍니다. 우르곧 궁극기 잘 들어가고요.
자, 이번에는 더 쉽게 이겨줍니다. 좋아요. GG. 지금까지 방패대 흑등사수 3일화 덱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